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인터미션. 뭔지 알죠? 뭐, 공연을 볼때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 휴지기라는 뜻인데, 지금 이 시기가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인터미션과 비슷한 느낌의 시기일 거예요. 내신을 보는 고3들은 내신이 막 끝나고 있을 거고, 또는 다음 주 초에 끝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미 끝난 분들도 계실 거고, 내신에서부터 다시 여름 강의들이 개강하기 전약 일주일, 이 시기가 휴지기, 뭘 하지? 뭘 해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는,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엔수생들도 마찬가지, 여름 개강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주일 동안 무엇을 공부하면 가장 좋은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하반기 커리큘럼에서 설명을 했었던 선생님의 커리큘럼 표인데, 여기서 지금 이 휴지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세컨 찬스 10데이즈와 그리고 3평, 6평 대비로 진행했던 천우신조예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요렇게 세 개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 인터미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많은 엔제들을 풀게 될 거잖아.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풀게 될 거란 말이야. 기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만 풀게 될 거야. 그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내가 개념이 정말 완벽한 게 맞는가? 내가 6평에서 7월 학평에서 성적이 좀안 나오는 이유가 혹시 개념에 구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약간의 불안감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불안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의심이 하반기 엔젤을 풀면서 계속 따라다닐 거란 말이죠. 엔젤을 풀기 전에 개념을 압축적으로 빠짐없이 완벽하게 끝내라고 이러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서 선생님이 촬영을 해놓은 게 바로 10데이즈 개념 완성이에요. 제목이 세컨 찬스잖아.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문제에 적용시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막상 성적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개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다시 한번 혹시 개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올 때, 그때 지금이 바로 세컨 찬스야. 지금 10일 동안 선생님이 수원, 수투 각각을 총정리할 수 있게끔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수원 10강, 수투 10강. 그 수원, 수투 10강, 10강, 20강을 하루에 3강씩 하면 일주일이 딱 걸려. 일주일 동안 끝내버려. 장담하건대 이걸 일주일 동안 끝내고 엔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라는 그 의심 속에 절대 개념 때문은 아닐 거야. 이걸 일주일 동안 끝내버리면 엔젤을 푸는 동안 아주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문제풀이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될 거야.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개념 에센스를 복습하셔도 되고, 개념 에센스를 몇회 독을 해서 이미 나는 6평에서 7월 학평에서 개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10데이즈로 빠르게 1.5배속도 괜찮아. 수원수투 10강씩 20강을 빠르게 다시 한번 압축시켜서 한 그림으로 띄워주는 10데이즈로 복습을 하고 엔젤을 스타트하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3월 대비 천우신조와 6월 대비 천우신조 이 30문제 30문제는 사실은 모의고사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엔제였어. 30문제 모두 영혼이 가득 담긴 엔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3월 학평과 6평의 적중률이 아주 높았는데, 적중률이 높았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주 평가원적인 문제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엔제를 풀든 그 엔제의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세컨 찬스,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10데이즈로 살리시고, 그리고 3월 대비
유평 대비 천우신조로, 아, 엔젤은 이래야 되는구나. 엔젤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단, 천우신조는 풀었으면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 맞았든 틀렸든 해설 강의를 들어야 본인의 풀이를 평가원적으로 끌고 갈수 있어. 인터미션에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컨텐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선생님, 조교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조교가 만들어준 오늘 캐스트 PPT거든요. 예, 온 스테이지. 인터미션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이 되는 온에 이 N을 왜 대문자로 해놨냐면 이제 엔젤을 풀 때다 이런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PPT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요게 오늘 선생님의 캐스트 내용이에요. 지금 이 일주일을 허비하지 말고 잘 살리세요. 어차피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딱 일주일, 뭘 하지? 애매할 이때. 세컨 찬스를 살리는 걸로. 댄데이즈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엔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의 기준을 천우신조로 잡는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줄 엔젤을, 여러분들께 드릴 엔젤을 열심히 지금 최종 검수 교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스팟 모의고사,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곧 여러분들에게 갈 테니까, 열심히 받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 알겠죠? 기대하시고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